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 요셉의 마지막 형들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은 우리의 체질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체질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창세기 44장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창세기 44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4장입니다.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제 마지막 2차 시험이 이제 등장합니다. 창세기 45장에는요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43장 44장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애굽 총리의 공간에서 같이 식사합니다. 식사할 때 요셉이 베냐민의 식탁에 5배가 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23년 전에 도단에 있을 때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형들 속에는 이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베냐민의 식탁에 다섯 배가 넘는 음식을 보면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시기하지 않을까? 질투하지 않을까?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요셉은 음식을 다 먹고 간 형제들에게 자, 음식을 주면서 몰래 베냐민의 곡식 다리에 은잔을 넣습니다. 형제들은 모르고 출발해요. 중간에서 추격자를 보냅니다. 곡식자를 열어보니까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발견합니다. 베냐민을 도적으로 몰아서 다시 오게 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이 도적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한 죄입니다. 당연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 하나 살겠다고 동생을 놔두고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요셉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형들에게 치르게 지금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44장의 내용이에요. 자,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은잔 시험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즉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곡식값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넣어줍니다. 돈의 액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루에 신을 수 없을 만큼 곡식을 실어.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형제들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돈 그러면 동일하게 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돈에 이 돈이라는 이 화폐가 찍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 대용으로 은이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줘서 도둑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테스트할까? 첫 번째 시험은 통과됐어요. 이제 두 번째 시험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은잔이 발견된 이제 베냐민 도둑으로 몰면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럼 베냐민만 노예로 살게 하고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시험 앞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셉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이제 떠났습니다. 자,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때는 그들이 흥분된 상태예요. 아니, 외국인이 총리 공간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나귀에 엄청난 곡물을 싣고 또 시므온도 같이 오고 베냐민도 같이 오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난 겁니다. 근데 중간 지역에 뒤에서 추격조가 온 겁니다. 요셉이 청지기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에게 지시한 거예요. 청지기가 추격합니다.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들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추격해서 잡거든
순서대로 곡식자루를 열어봐라. 그러면은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은 어쩌자고 은잔을 훔쳐왔느냐. 이 은잔이 어떤 건지 아느냐.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다. 자, 요셉은 신앙인입니다. 요셉은 점을 치지 않아요. 애굽인들에게 은잔은 특별합니다. 은잔에다 물을 넣습니다. 그 물을 넣어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해요. 막 주문을 외웁니다. 그 햇빛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 비치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한 가정에 수호신이 굉장히 많은데 은잔도 애굽 가문의 큰 수호신이에요. 이 수호신을 훔쳤다. 이건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 총리의 수호신 은잔을 훔쳤다고 하면 이건 노예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찢겨 죽는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형들의 대답이 뭐랍니까? 내 주여, 일개 종에게 얼마나 급했으면 주여라고 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우리는 결단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셉은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의 공동체라고 인정하고 신앙생활했던 복음의 공동체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약간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잘했냐 잘못했냐 율법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복음 앞에 내가 희생할 것인가? 희생이란 말은 여러분들 이 제사법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제사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화제라는 게 있어요. 화제.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 다섯 가지 제사법에서 이 소제, 곡물을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나머지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 이걸 화제라고 합니다. 이 화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이 올라갔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법. 하나님은 다 태워진 짐승을 보면서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겠다.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공동체가 문제가 왔을 때는 복음 가진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희생이라고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도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도 공동체예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의견 다툼이 뭡니까? 싸우는 게 뭡니까? 대물질이잖아요. 자녀 아닙니까? 학업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내 취미 아닙니까? 내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투는 게 뭡니까? 의견 대립이 뭡니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유다가 대표해서 지금 총리에게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는 베냐민이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약속했습니다. 30전에 주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나 하였사오니 평생의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결단합니다. 총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로 가겠습니다. 굉장한 거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구속사의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이런 고백하잖아요.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은 창세기 38장을 통해 완전히 역전됐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23년 전에 요셉을 향해서 이 아이를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리자 그 구덩이 밑에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동생의 외침에 잔인할 정도로 팔아버리자 했어. 은 20개 받아서 그걸 나눴던 잔인한 형인데 38장을 통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요셉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는 그 형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성통곡합니다.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고백해요.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 요셉 마음속에 있는 이 쌓였던 염려와 근심, 형들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이 근심의 대상이 유다의 이 말을 통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구나.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주장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희생하면 모든 것이 원리수가 이룰 수 있어요. 희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왜 원리스를 이루지 못합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도라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은 희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삽니다.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가 이익이 될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익이 될까? 이건 성도입니다.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남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10년 사역했을 때 제자만 남긴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돼서 뭐 할 거냐? 제자 찾아라. 제자는 희생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이 임했잖아요. 원리스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유다의 희생.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로 가겠습니다. 이젠 요셉은 마음속의 응어리와 마음속의 상처와 마음속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말에 형들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희생 싫어하죠. 희생 세상은 적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세상의 보편적 생각은 희생이란 말은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명사입니다. 희생 누구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면 다 원리스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서에 다툼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너가 희생하면 원리시 되는 거예요. 희생을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으셔야 돼요. 희생하면 원리시를 이루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유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유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서의 유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근심과 걱정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이런 희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유다가 희생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쌓였던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정말 형들이 변했을까 하는 작은 의문점도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혔듯이 희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미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다툼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서먹함이 있습니까? 미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변이 살고 내가 살고자 할 때 주변은 분쟁과 다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유다처럼 가정의 영적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서의 영적 유다가 되어서 우리들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때문에 하나가 되고 원리스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유다가 되어서 가정이 원리스, 지역이 원리스, 부서가 원리스에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